보수가 이걸 받아들인데 물론 좋은 말이야. 강자한테 앞에서 강자를 좀 누르고 약자를 띄우는 이게 정의로운 말이긴 해요. 말만 정의롭지. 근데 그거를 기치로 대건 이재명이가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정치적 행보가 강자 앞에 대가리 밀수기고 약자를 탄압했던 그거야. 이 캐치프레이즈가. 그러면 이재명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야? 아니면 이재명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겠다는 거야? 보수는 말 그대로 보수다워야 됩니다. 아니 근데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강한 사람이냐? 김건희 여사 약자지. 좌파 우파에 온 난타당하고 온 국민한테 마녀사냥을 당하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그걸 들이까는 게 그게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한 거냐? 나 그리고 비겁하지. 예를 들어서 집안의 가장이 강한 사람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 배반하고 그러는 게 강한 사람한테 강한 거냐? 아 집안에서 그냥... 아버지가 가장인데 집안에서 아버지가 제일 강하지. 그러니까... 강한 사람 뒷주머니 도주머니 털어서 도둑질하고 강한 사람 아버지 배반하고 그러는 전 옆집 아저씨한테 일러가지고 자 우리 네. 아버지 패라 그러고 그러는 게 그게 강한 사람한테 강한 거고 네. 말 같은 얘기를 해. 예를 좀... 배신자야 임마. 예를 조금 만나게 들면 형님의 지금 예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가 현대하고 삼성이야. 현대 삼성 경쟁 그룹이야. 그 경쟁 그룹의 임원인 최고 황태자인 한동훈이가 블루님 감사합니다. 한동훈이가 아 이거 우리 삼성 망할 것 같은데 나가가지고 경쟁사인 현대의 캐치프레이즈인 억강부약을 들고 와서 강강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몸담았던 이 회사를 부도내려 그래. 지금 가장 위기일 때 삼성이 위기잖아요. 그럼. 위기일 때 내부 총질하고 거기에 임원들 막 뭐 내부에 누구 있으니까 누구 잘라라 그러고 얘가 지금 추구해야 될 건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수습해가지고 여기보다 더 나은 기업이 되게끔 도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럴 위치야 이 새끼야 나 무슨 경 집으로 치자 그러면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 걸 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약해졌으니까 우리 아버지 말고 대체자를 찾아야 돼. 이거 호로새끼 정치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진보 좌파라는 놈들이 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럼요. 말장난지. 이거 왜 그러냐면 진보 좌파는 그거잖아. 재벌 해체시켜야 된다. 그렇지. 미국이 분배.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니까 미국하고 한미동맹 끊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렇지. 이게 이제 강강양약이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친일파. 약한 북한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렇지. 북한이 약하니까 우리보다 뭐 40배 못 살고 50배 못 살고 저쪽. 상대가 안 되니까 끌어안아야 된다. 네. 이게 강강양약이 좌파들이 쓰는 용어야. 그리고 재벌 때려야 된다. 왜냐하면 부자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나눠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25만 원 나눠줘야 된다. 100만 원 나눠줘야 된다. 이게 딱 좌파들이 하는 건데 그럼 한동훈은 나는 좌파요 하는 거를 지금 이재명이 따라서 선언하는 거야. 근데 오늘 10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야. 한동훈 당대표가 당대표로 뽑힌 지 100일째 그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동훈이의 100일 동안에 모든 우리가 몰랐던 한동훈의 정체성을 보잖아요. 보수가 없어요. 아, 이거 좌파야. 좌파. 그냥 얘는 알면 알수록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처남은 뭐 성범죄 뭐 그쪽에 관련돼 있고 배영은 산업 스파이 쪽에 관련돼 있고 장인은 그냥 중국 친중의 온상이고 그 장인 오퍼레이팅하고 당사자인 얘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수의 어떤 적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얘 생각을 100일 동안 들어보니까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얘 생각을 이 낱낱이 그냥 고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냥 강남 좌파의 표본이에요. 아니, 피가 왼쪽으로 뜨는 사람이야. 예, 이런 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비대위원장의 이분이어서 동아일보가 요것도 나왔는데요. 한동훈이가 이랬대는데 예. 국민 우려 지점인데 11월 내에 해결해야 되는데 국민 특별감찰관 머뭇대면 민심 아나 민심을 아느냐 뭐 이렇게 국어도 희한하게 해. 국어도 희한하게 해. 이렇게 아나 할 것이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심을 도대체 아는가 그러니까 예. 특별감찰반 머뭇대지 뭐 빨리 11월
내 오기 전에 빨리 해라. 왜냐하면 11월 15일 날 이재명 1심 선고니까 그 전에 빨리 특별감찰관에서 김건희 여사 어떻게 처리해라. 이 얘기하는 이게 거야. 이게 정말 계약한 게 큰일 날 사람이야.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한동훈이가 이 대통령실을 물어뜯기 좋은 거리를 진중권이나 이런 애들한테 컨설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특별감찰관만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약한 고리를 계속 집요하게 물어뜯어서 대통령을 곤란하게 빠뜨리고 대통령을 내분에 휩싸이고 그 대통령실을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대통령실은 빼놓고 탄핵 빌드 만들어서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이게 탄핵이 지금 인기 검색 결과래. 탄핵 빌드업을 올리고 이러는데 사실은 조국이하고 이재명이가 외곽에서 하는데 한동훈이는 그거 바톤 터치해서 안에서 직접적인 모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동훈과 이재명의 목소리가 결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이가 한동훈이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당황을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와 있어요. 화이팅 외치잖아. 네. 한동훈 화이팅. 조국이는 응원하고 있어요. 조국이 응원하고 지금 전부 저 좌파들이 한동훈 응원해요. 어리둥절하다니까 정말로.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대통령실에서 이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절차가 필요하고 여야 원내 구성을 해서 뭐 어떻게 할 건가. 또 이게 초법적 월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뭐 이거를 해서 당장에 무디 시루떡떡 내놓듯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닌 걸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은 알죠. 근데 이 짓을 왜 계속 워딩을 때리냐. 특별감찰관이라는 워딩이 계속 이야기할수록 김건희 여사한테 비리가 있다. 이 기류를 계속 어젠다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군불대기를 잠불거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하는 굉장히 비겁한 짓거리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이제 그 뭐 대통령실 저 인적쇄신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랬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국면 전환용 인사는 안 해. 안 해, 자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인사를 뭐 하지. 지금 있는 국무총리부터 지금 행정관들 말 그대로 쇠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네가 그거 갖고 와라 그랬잖아. 뭘 잘못했는지 무슨 비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갖고 온 게 뭐냐면 행정관들이 안정권하고 소통해서 나 욕해요. 잊지도 않는. 그러니까 지 유튜버들이 욕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욕하는 게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야. 이게 말이 아까미야. 일 잘하고 있잖아. 국면 전환용 인사 안 한다고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중심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끈기도 네. 있어요. 아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오래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겨쳐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취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왜? 뭐냐? 제가 무슨 정무적인 감각도 없고 남이 지 뒷담화나 욕하는 거를 못 견뎌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에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를 확신하는 겁니다. 뭐냐? 못 견뎌요. 지금 집회 서스데이님 감사합니다. 벨라도 TV도 자주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번 주에 한번 집회했다고 경찰들한테 전화하고 측근들이 소음 규정하고 마이크 다 뺏어버리고 그 지랄하고 자기한테 또 유튜버들이 비판할 수 있잖아. 이재명이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평생을 비판받고 있는데 지 조금 요만한 거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디스인사이드 그 한번 올려주실래요? 요거 한번 보고 하시죠. 그 DC인사이드에 DC인사이드라고 유명한 커뮤니티가 있잖아. 여기에 이제 제가 요새 최근 이제 한동훈을 이제 그 해. 요거 여기 국민 비대위 갤러리에 누가 뚜껑이의 하루 설명해 주는 안정권 요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면서 밑에 이제 내가 이제 방송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쭉 이제 틀 수는 없고 여기 수의상 이거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추천수가 겁나 많고 겁나 웃기다 뭐 어쩐다 뭐 어쩐다 어째갖고 재밌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내가 이건 그냥 마이너한 갤러리예요. 보는 사람만 보는 이거를 한동훈 이 측근 누군가가 이 돌린 거예요. 이렇게 안전권위가 욕을 하는데 용산에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냐. 얘들은 좀 망상병이 있는 것 같아. 나 니 때문에 연락되던 행정관들 연락 다 잘렸어, 씨. 그 지금 그 저 뭡니까 안정권도 얘기했지만 그 국민의힘 앞에서 그 예. 당사 앞에서 한동훈 퇴출 집회가 지금 난리가 났대요. 엄청 난리 났는데 지난주는 급기야 손가락 단절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호랑이, 진짜 잘랐어요? 진짜 잘랐어. 호랑이 아재가 예. 새끼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 가위로 자르고 한동훈 저 사퇴 안 하면 나 지금은 손가락 자르지만 앞으로 어떤 험한 꼴이 있을지 모른다 하고 그 단지를 해버렸구나. 단지를 해버렸어요. 와, 이게 호랑이 아재가요. 이게 근데 뉴스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조중동 이 새끼들이 안 나와. 세상에 당대표 물러나라고 일반인이 와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게 보도가 안 나와. 다른 데 같으면 이게 대서특필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조중동이 이미 한동훈이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 어떤 뉴스가 네. 더 큰 거냐. 그런 거 아니 부정선거도 세상에나 네. 그렇게 증거가 많이 나오는데 쉬지 않아더니 한동훈 퇴출에 손가락까지 잘랐는데 지금 아마 3천 명 모였거든요. 저번 주 2천 명 정도 모였는데 아, 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바글바글해요. 한동훈 퇴출 집회. 네. 근데 그거 뉴스 하나 안 나와요. 뉴스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까지 잘랐는데 장인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언론을 이렇게 해서 아니 그 뭐 몇천억이래 되는 중국에 몇천억이래 중국에 몇천억 조단이에요 조단 조단이란 얘기도 있어 네, 조단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가늠이 안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키워준다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뭐 때문에 저렇게 어리버리를 까고 경험도 없는데 자가 저렇게 자신감 뿜뿜이냐면은 선거는 돈이거든요 장인이야 장인 선거는 돈인데 지가 남 도움 안 받고 여기에 너 대통령 대선 선거 치를 자금 정도는 그냥 갖고 있다. 이런 어떤 개런티가 되니까 자신감 뿜뿜인 거지. 문제는 이재명은 그, 이제 불법 조성한 그 저수지 돈. 저수지에 따라 근데 저수지 한동훈은 이제 그거보다는 나는 그 정도 돈인데 네. 나는 더 쏠 중국의 네. 자금이 있다. 중국에 이거야. 그냥 그 차이나 뱅킹에다가 언제 뭐 동훈이 뭐 얼마 필요해 바로 꽂아줘 버리고. 어차피 대통령 되면은 우리 사위. 응, 어차 대통령 다 반가이 되니까. 아니 그냥 중국에 나라 팔아버리면 되니까. 야 미치겠다. 중국 아니 장인이 이걸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게 장인이 인민일보의 자매지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인민일보는 우리가 중국 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깝다 뭐 어쩐다 이런 거를 정치인들은 기업인들도 좀 숨기잖아. 좀 이게 반중 정서가 좀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숨기는데 이 장인은요 중국 이 인민일보 자매지를 해서 자기가 그냥 참관인으로 해서 중국 외교 공사들을 다 인터뷰를 따고 중국 찬양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축적한 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친중파들이 대국에 우리가 못하러 소국으로서 이렇게 뭐 자주권을 행사하고 조인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고 있냐. 그냥 대국의 엉덩이에. 묻어가자 그냥. 그 박원순. 그러니까. 말 엉덩이에 똥파리가 붙어가야 그러니까 된다. 묻어가자. 이게 친윤파의 큰 그거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예를 들어서 장인 덕 봐서 대통령이 되잖아. 아이고. 그냥 중국에 나라 팔아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다니까요. 나라 중국에 팔아버린 이재명이는 지 돈 벌려고 얘는 중국이 살래 뭐 이북이 뭐 돈 더 줄래 러시아가 살래 이렇게 딜이라도 보지만 한동훈 쪽은 그냥 딱 중국에 나라를 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현 보수 세력이 큰 걸림돌이고 극단적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한동훈 지지하시는 당신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친윤이 네. 한동훈을 제거를 해야 될 텐데. 멍청해서. 이거 저 뭐야 어저께냐 이 저 쭉 모여가지고 누구야
뭐 저 누구야 나경원 오세훈 그다음에 저 권영세 문제적 인간들이죠. 권영세 문제적 인간들. 박형준 예. 김기현 쭉 모여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결자 해지하라 그러고 다들 대통령한테 한동훈한테는 또 소통하라 그러고 이따위 논평을 대통령한테 해. 김기현이고 나경원이고 다들 덕본 인간들이 중진이라면 무게중심을 갖고 김여사 대책 필요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마녀 사냥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김여사 부분에 의혹은 있지만 의혹을 확산해서 마녀 사냥을 하는데 이게 당이 더 안 좋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이 도움이 안 되고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이 오해를 당 차원에서 풀어야지 현명하게 풀어야지 당대표가 자꾸 이걸 재생산하고 재확산하는 짓거리를 멈춰라. 그리고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봉합할 수 있도록 좀 언론 플레이 그만해라. 이렇게 중진이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